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세요.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강자 전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자의 강자 저는 우윤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드리기 위해 저희 어벤져스가 뭉쳤습니다. 같이 먹는 녀석들! 자, 드디어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아주 중요한 일이 시작되는데요. 25일 월요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른바 검증의 시간이 시작되는데요. 현 여당, 향후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손꼽 검증을 벼르고 있고 인수위원회 역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인사청문회겠죠.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면 참 많은 말들이 나오고 많은 뉴스들이 쏟아질 텐데요. 그 전에 인사청문회 도입의 배경, 역사, 그리고 한계와 개선점까지 우리가 오늘 싹 다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아나운서 공부하셨어요? 저 오 아나운서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오 아나운서. 네. 굉장히 딕션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인사청문회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새 정부의 장관 인선 결과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장류에서 먼저 하시죠. 네. 저는 일단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좀 실패했다.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긴 했었죠. 그래서 네. 이제 뭐 신조어들 같은 게 나왔죠. 뭐 특정 성별과 지역, 연령, 출신, 대학의 쏠림 현상은 좀 심하다. 이게 뭐 팩트니까요.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 뭐 서우남, 서울대 50대 남성, 영육남, 영남 뭐요? 60대 남성, 아. 남영동, 남성, 영남, 서울대 동문 이런 내각이라는 신조어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네. 보니까 국무총리 포함해서 총 19명이거든요. 네? 이 중에 서울대 출신이 10명이에요. 와. 네. 그리고 이 출신지를 보니까 영남이 7명으로 가장 많고요. 네. 그다음에 여성은 보면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비롯해서 한화진 환경부 이영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3명밖에 안 됩니다. 전체 네. 15.8%.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인선을 하겠다, 뭐 좀 사회 모든 목소리를 듣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좀 쏠림 현상은 좀 아쉽다라는 좀 평가를 해봅니다. 예. 저는 뭐 이 인사청문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운영될 거면 아예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걸 이번에 또 한번 느꼈어요. 왜요? 아직 인사청문회 시작도 안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논란 자체가 그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저런 논란 자체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논란을 우리가 언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논란이 있는 사람 자체를 후보자로 지금 선정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카피해 온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런 논란이 전혀 없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 그 사람이 정말 깨끗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 미국도 사람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부정부패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검증 시스템이 우리와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왕 할 거면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배워온 거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미국의 인사청문 시스템을 도입을 하든지 네. 안 그러면 하지 말든지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쉽다는 말씀이신 거죠? 많이 아쉽죠. 아, 근데 말 나온 김에 어떻게 다른데요?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장관들 다 인사청문회를 해요. 네. 인사청문회 하는데 그 상원 인사청문회를 보면은 다 질문들이 뭐가 있냐면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쿠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쿠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뭐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네. 이란 핵 무기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를 물어보지. 아니 왜 위장 전입을 했습니까? 자녀는 뭐 이런 얘기 안 나와요. 그럼 그런 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예 애초부터 등용이 안 된다는 겁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 후보자 선정을 할 때 FBI와 IRS라고 해서 미 국세청이 있거든요. IRS? 구주. 그러니까 보통 한 두 달, 석 달 정도 걸러내요. 걸러내. FBI가 뭐까지 하냐면은 네. 최근 7년 동안 살았던 그 동네이지 않습니까? 네. 7년 동안 살았던 동네에 동네 주민 한 명씩을 다 증인으로 불러요. 어떤 주민이었나. 그리고 예전에 뭐 대학 다닐 때 30년 전, 40년 전에 학자금 대출을 했는데 한 번이라도 늦게 낸 적이 있나. 이것까지 싹 다 검증을 한 다음에 네. 그걸 통과해야지 청문회를
실시를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청문회에서는 그 얘기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벌써 이건 스크리닝. 아, 걸러서 올라간 거군요. 그런 부분은 또 같이 카피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아, 진짜 철저하게 검증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네. 우리는 시작을 중시하고 미국은 좀 끝을 중시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쨌든 시작할 때 엄청 막 시끄럽게 해서 일단 되고 나면은 무관심. 아. 근데 미국은 뭐든 하고 나서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가지고 또 평가를 하는데 대학도 그래요. 우리는 입학이 힘들고 미국은 졸업이 힘들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슨 뭐 형사법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나 안 했나. 물론 불법을 저질러면 안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공직자로서 또 국무위원 장관으로서 이 직을 성실하게 또 도덕적으로 수행할 수 있나 이걸 보는 윤리적 잣대에 그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9주 또는 두세 달 동안 이걸 철저하게 FBI와 국세청이 다 검증을 해요. 네. 여기 통과해야지 의원들 앞에서 청문회 과정을 거쳐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국무총리와 장관 인선에 대한 여론과 연관 검색어 궁금합니다. 빅데이터로는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 국무총리에 대한 관심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뭐 팀장님은 관심 있으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언급량 자체가 한 달 동안 2만 8천 건이고 네. 뭐 여러 가지 논란 이따 짚어드리겠지만 네. 그닥 국민들은 크게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국무총리? 그렇습니다. 네. 그게 뭐 인물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논란이나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 사실은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대형 로펌에서 연봉을 정말 많이 받았다라든지 네. 뭐 재산을 현금으로 얼마로 갖고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거부감이 우리 국민들이 한 10년 사이에 많이 낮아졌어요. 예전에는 야, 뭘 해서 돈을 저렇게 벌었어? 근데 우리한테 생각해 보세요. 10억. 10억. 어때요? 10억 엄청난 돈이죠. 아, 그렇긴 한데 10억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하나도 사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스포츠 스타라든지 연예인들 뭐 연봉이 얼마더라 몇백억 뭐 심지어 몇천억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재산이라든지 연봉 물론 이거를 말도 안 되게 부당하게 이거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안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비판이 예전보다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그 금액도 그 문제지만 우리가 약간 무감각해진 것도 있지만 몰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덕수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우리가 천연가스 사업을 할 때 무슨 뭐 미국에 있는 모빌 오일이라는 무슨 대 석유 재벌이 있거든요. 거기 무슨 커넥션 얘기 나오면은 모빌이 뭐야? 석유 천연가스 사업이 뭐라고? 그러니까 내 피부에 안 닿기 때문에 네.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오늘 왜 이렇게 날카로워요? 그래요? 제가요? 국민의 감성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뭐 분식 회계라든지 네. 뭐 어떤 FTA 그다음에 이제 그 예를 들면 짜내기도 힘들죠. 네. 아니 뭐 경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눈과 귀를 닫아버려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 뭐냐면 네. 많은 분들이 분식 회계라고 하면은 무슨 김밥이랑 떡볶이 얘기를 하세요. 분식 국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분식회계가 뭐야? 분식회계가 뭐예요? 떡볶이랑 순대가 최고입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아니, 분식회계가 뭐냐고 그래서 아, 네 회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계산 같은 거 그런 의혹들은 아 이거 말씀드려야 돼요. 네. 분식회계는 뭐냐면 네. 원래 있는 그 약간 그 부정 같은 그 회계 장부에 네. 분칠을 한다고 해서 분식회계예요. 분칠? 예쁘게 만든다고 적자인데 흑자같이 그건 범죄잖아요. 잘못된 거. 그래서 분식회계는 범죄예요. 그래요? 되게 친근한 느낌이었는데 범죄요. 그치? 떡볶이 김밥이랑 상관없다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네. 보세요. 뭐 오윤혜 씨가 네. 옆집 아저씨한테 뺨을 때렸대. 오윤혜 씨가? 네. 예를 들면 야 썬킴 교수님이 뭐 이런 분식회계랑 그 주식을 뭐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천억을 벌었대. 사실은 이게 분노하냐? 뭐 그 검찰 통해 가지고 법원에 가면은 저쪽이 훨씬 더 잘못한 거거든요. 경범죄로 사실 벌금 약간 내고 끝나는데도 국민들은 일단은 똑같이 보는데 오히려 뺨 때린 걸 더 나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치. 뭐 이거 뭐 대선 전에도 약간 대선 전에 큰 문제였었죠. 이거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도이치 모터스가 뭐고 주가 조작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해봤기 때문에 대부분 피부에 안 와닿는 거예요. 맞아. 하지만 법카 소고기 12만원, 20만원, 이런 거는 너무 와닿거든요. 초밥을! 이렇게 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정리할게요. 네. 너무 길어지네. 그래서 감성어가 국무총리 관련해서 43대 53.
이게 뭐 부정이 높아 보이지만 거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높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장관 인선 한번 볼게요. 일단 장관 인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이 인선과 관련해서 불을 지핍니다. 관심이 이때 확 쏠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정호영 후보자가 여기에 이제 확 기름을 들이붓게 되는데 여긴 감성호가 19.1대 78이에요. 자, 특혜 78. 이거 아주 안 좋게 본다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국무총리하고는 사안이 다르게 국민들은 굉장히 안 좋게 보는데 여기에 이제 불을 지핀 게 바로 특혜 논란, 가족, 자녀. 맞아요. 우리가 이쪽이 지금 가장 민감한 부분이 되고 조국 전 장관 이후에 그렇죠. 이것도 약간 뭐 내로남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뭐 차별한다는 말이 나오는 게 뭐냐면 네. 뭐 이건 팩트니까 말씀드릴게요. 조국 전 장관 자녀 문제는 그렇게 격분을 했던 사람들이 네. 왜 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의 이런 자녀 비리, 입시 문제, 편입 문제 같은 거에서는 네. 그렇게 크게 목소리 안 내냐? 왜 달리 잣대를 들이대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거죠. 네, 당연하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 자, 인사청문회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도입이 됐고 그리고 어떻게 도입이 아니죠? 인사청문회 도입 및 절차에 대해서 누가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그 국민의힘 쪽에서 인사청문회 제도에 좀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인사청문회 제도는 이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작품이에요, 사실은. 아, 거기서 만든 겁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만 실제 제도 도입을 주도한 게 당시 한나라당이었고요. 이제 인사청문회 도입하고 강화가 모두 이제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이루어졌는데 거꾸로 여당이 된 뒤에는 꾸준히 이 기능을 축소해야 된다. 이건 여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처음으로 그 전에는 청문회가 많았어요. 뭐 오공청문회라든지 오공청문회로 스타로 떴던 것이 노무현 의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2000년도에 네. 그 김대중 정부 때 처음 도입이 됐는데 처음으로 낙마한 첫 번째 케이스가 누군 줄 알아요? 모르겠습니다. 장상 국무총리 후보자였는데. 장상? 장성이 네. 아니 장상. 장상님. 당시 네. 이제 이화여대 총장 출신이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맞아요. 자녀 이중 국적 이런 것 때문에 첫 번째 낭만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이 인사청문회가 약간 이제 실패, 임명의 실패로 끝나는 후보자에게는 가문의 수치가 될 수도 있다. 이게 TV로 생중계가 되잖아요. 거의 뭐 망신주기 청문회로 흐르는 경우가 많았죠. 네. 그럼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절차는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몇 월 며칠에 시작을 하자 라고 이제 합의를 본 다음에 실시를 하면 되는데 그 인사청문회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죠? 그러니까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고 네.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국무위원이 뭐게요? 국무위원이요? 네. 장관? 역시 똑똑해. 눈치 하나 빠릅니다. 예. 한 글자도 안 들어갔는데 지금 장관에. 분식회계 이후에 대박. 네. 근데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지 대통령 임명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네. 국무위원 같은 경우에는 장관들은 뭐 국회 동의가 없어도 그냥 대통령이 강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또 문제가 좀 되고 있죠. 그렇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해야 하는 주요 의혹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그 경제부처의 어떤 전관 예우 김앤장에 갔을 때 그 큰 연봉 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받았을까? 결국에는 그 뭔가 사건을 처리할 때 그 경제부처에서 있었던 인맥을 통해서 좀 해결하려는 뭐 그런 게 아니냐라는 의혹. 그게 네. 이제 뭐냐면 예. 또 문제가 되는 김앤장. 게 변호사도 아닌 분이 왜 로펌에서 그 큰 연봉을 받았냐. 아, 그럼 이분은 그 법 쪽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사회이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런 분들을 모셔 와요.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을 인맥. 이제 인맥을 위해서. 네. 그리고 그 한덕수 총리의 처가가 청계천 땅 팔아가지고 50억의 차익을 남겼다라는 우와, 의혹이 네. 있습니다. 그 네. 매수자가 또 MB 특보였다. 그리고 총리 시절에 절친을 지원했다는 의혹.
그리고 채무관계에서 집을 빌렸었다. 10년 만에 재산이 두 배로 꽁충 뛰었다. 네. 지금 80억대 현금 부자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앤장에서 19억 연봉을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쟁점이 될 것 같네요.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부인이 이제 화가거든요. 아, 화가. 전 화가 많다는 줄 알고. 화가, 페인터. 좀 약간 아티스트. 화를 좀 누르세요. 네. 아티스트 페인터인데 네. 처음으로 이제 개인전을 했을 때 그 첫 작품을 모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4천만 원을 주고 샀대요. 네. 오, 네. 그래서 그게 뭐 살 수도 있겠지만 처음 초보 작가의 작품을 4천만 원이라 주고 산 거는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았나. 당연하죠. 이제 처음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자기 작품이 맞아요. 초반에 그렇게 팔리면 뭐 첫 앨범 얼마에 팔았어요? 지금 재고가 넘쳐기 때문에 반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네. 그래도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뭐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냐면 네. 그 석유개발공사에서 그 해외 천연가스 사업을 개발을 추진했었어요. 해외 천연가스.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큰 그 석유기업 모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모빌이라는 회사 한국에 이제 들어왔을 때 한덕수 후보자의 집을 임대를 해줬다. 아, 예. 네. 공짜로? 아니 돈을 받았겠지만 약간 뭐 약간 타이밍이 좀 그렇잖아요. 지금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뭐 석유 개발 사업을 하는데 네. 해외 기업이 들어와서 한덕수 후보자 당시 그 담당자였거든요. 네. 의 집에서 살고 있다. 뭔가 또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나. 돈을 내고 이런 또 의혹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장상 이분 말고 또 있었나요? 뭐 여러 후보들이 있었지만 일단 그 문창극 후보 기억을 하시겠지만 네. 이런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됐었어요. 일제 식민 지배와 남북 분단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민족은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한 것이 공개가 돼가지고 네. 낙마를 했죠. 낙마할 만은 하네요 이거는 진짜. 근데 낙마가 안 된 경우도 있었는데 그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기억나세요? 전혀 안 나요. 윤진수요? 윤진숙. 숙 아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2015년도 그 박근혜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인데 네. 청문회 때 일단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시면 의원들이 물었어요. 해양수산부의 그 지금 그 규모를 알고 계시냐? 모르겠는데요. 배우겠습니다 이제부터. 아는 게 뭡니까? 네. 뭐 지금부터 배우면 되죠. 기억났어요. 그 워낙 유명한 말이어가지고. 아, 지금부터 배우면 돼요. 네. 그리고 막 의원들이 질타를 하는데도 킥킥킥 네. 웃고 그래가지고 오, 여유 있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 강행이 됐어요. 그 장관이 됐어요. 어느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네네네. 그래서 그때 여론이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네. 저런 사람 장관 시키면 안 된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밀어붙여가지고 장관이 됐는데 해양수산부 장관. 네. 그 장관이 된 이후에 네. 해임돼 버렸어요. 어마무시한 발언을 했거든요. 뭐라고 했죠? 그때 이제 여수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났을 때 네. 갔어요. 가면은 옆에 카메라, TV 카메라도 있는데 좀 약간 행동을 좀 자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코를 막고 어우 냄새야 이 말을 한 거야. 그리고 또 무슨 말했냐면 일단 여수에서 기름이 유출됐으면 그때 GS 칼텍스가 유출했는데 네. 어민들을 위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발언을 한 거예요. 1차 피해자는 GS 칼텍스고 2차 피해자가 어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해임을 했어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했던 김태호 후보자 네. 당시 이제 박연차 게이트 의혹하고 가족들 세금 탈루 의혹 때문에 이제 하차하게 되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했던 김용준 후보 전관예우하고 아들의 과거 병역 비리 뭐 이런 것들 네. 사실은 굉장히 비슷해요. 가족들의 어떤 문제라든지 특혜라든지 예, 그런 게 좀 네. 가장 많이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아까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됐지만 우리나라가 미국을 모델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겁니까? 그러면 미국 인사청문회의 특징이라든지 뭐 소요 시간, 우리나라와 어떻게 좀 다른지 이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16,000명이에요. 그 너무 힘든데. 그건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 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 특히 대통령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6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정말 일 잘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0일 정도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그냥 20일? 끝나버리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슨 장관 같은 경우에는 1년까지 가요. 검증하는데요? 그럼 그 공백이 생기거나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공석 차관이 대신한다든지. 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같이 그 preliminary 그 overhaul이라고 해가지고 예비 심사 과정이거든요. 예비 심사 과정을 철저하게 해요. FBI 국세청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범죄는 저질러도 탈세하면 못 사는 나라예요. 아 그래요. 알카포네 있잖아요. 알카포네? 알카포네. 마피아. 마피아. 어, 네. 알까기가 아니라. 네. 아, 저 그 생각 안 했거든요. 알카포네 왜요? 알카포네가 네. 마약, 밀주 이런 거 마피아예요. 마피아. 네. 이거로 잡아들인 게 아니에요. 나중에 FBI가 탈세로 잡아들였어요. 아 탈세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세금 안 내면 못 살아요. 그래서 IRS라고 해서 이제 미국 네. 국세청인데 탈탈탈 털어. 아 탈탈. 정말 범칙금 하나 안 낸 것까지 탈탈탈 털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서 요 과정에서 다 걸러져요.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내야 될 세금을 안 낸 체납 세금이 100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단속하는 게 음주 측정과 함께 바로 세금 체납을 동시에 하는데 고가의 외제 차량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뭐 15만 원 입금을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이거 약간 상습적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38팀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아, 가가지고. 예전에 KBS에서 그 TV 있었어요. 집이 의리의리하고 한데 가면은 뭐 그냥 돈이 없대 계속. 안 내놔요 끝까지. 그리고 자기 명의로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안 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때 TV 카메라로 갖고 들어가니까 네. 바로 그 이제 TV 카메라로 찍히는 과정에서 다 빨간 딱지 붙이는 거죠 이거. 맞아요. 자 그렇다면 옛날에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이 마음에 들면 아무나 고위직에 임명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인사청문회 같은 절차가 있었는지. 그럼 대신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조선시대는요 네. 왕이 통치를 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아 그렇군요. 재상, 신하들, 대신들이 통치하는 나라였어요. 왕은 상징적. 그러니까 철종 같은 이런 왕도 생기는 거예요. 네. 조선에서 왕이 좀 왕답게 왕이 파워를 좀 휘둘렀던 왕은 딱 두 명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KBS 최고의 드라마 뭐죠? 태종 이방원. 그 보시긴 하십니까? 계속 제목만 얘기하시는 거. 아유, 나 MBC, SBS 안 본다니까 아, 참 그. 네. 알겠습니다. 태종 이방원이랑 네. 연산군 정도. 아. 근데 그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전 이렇게 생각해요. 조선 시대만큼 인사청문 시스템이 도입이 됐어도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 아, 오히려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엄격했어요. 아, 그래요. 서경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뭐죠? 서가 이제 그 서명하다 서자고 경이 보낸다거든요. 네? 서명해서 통과시킨 다음인데 인사청문회예요, 인사청문회. 네? 고려 시대 때부터 있던 건데 뭐냐면 서경제도, 그러니까 이조 판서라고 들어봤죠. 네, 쓰는 사람 아니 판사? 그거 아 그건 칠판에 판서하는 거고. 네,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랬죠.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경조 판서. 장관 장관이에요. 아. 이조 판서 할 때 이조가 뭐 하는 거냐면. 그 인사처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누구 쓰시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조 판서가 이런 이런 사람을 어떤 공직에 앉혀라라고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서경 시스템이라는 걸 통과를 해야 돼요. 서경에는 총 6명의 이제 멤버가 있는데 네. 모든 사람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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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을 해야지 왕도 임명을 할 수가 있어요. 오, 네. 어느 정도 수준이 엄격했냐면 서경 시스템이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태종 이방원 킬방원. 킬방원. 자기 왕좌를 위해서는 자기 이복 동생까지 다 죽여버리고 정몽주를 개경에서 철퇴를 때려가지고 죽인 이 무시무시한 태종 이방원도 네. 이 서경 시스템을 통과를 못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있었어. 아 근데 서경에서 반대하니까 결국 인사를 못했군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어떤 자리에 앉히려고 하니까 태종 이방원이 킬방원이 네. 서경에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 쓰십니까? 우린 싸인 못합니다. 그때 이방원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니 내가 원하는데 왜 너희들이 사인을 안 하냐. 이거는 저희들이 월권을 하는 게 아니라 전하가 국가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도와드리는 거니까 우리 말 들으십시오. 태종 이방원도 꼼짝 못했던 조선의 인사 시스템 서경. 이거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능력 검증이 아닌 인사청문회가 망신 주고 받은 만큼 갚아주는 여야 공격 대상이 되었잖아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처음부터 2000년도에 이제 인사청문회가 들어왔을 때부터 약간 TV 생중계 비슷하게 돼가지고 네. 반대당의 그 뭐 국무위원 후보가 나왔다. 그럼 일단 무조건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녹화 방송 같은 경우에는 편집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네. 일단 전 국민이 보는 생방송이니까 네. 일단 말하고 보자.
망신 주자. 이게 된 것 같아요.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또 이제 여야가 바뀌게 되면은 또 복수하고. 그러니까. 또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자 지금 오늘 녹화하는 시점이 이제 수요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장관 후보자들 중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조금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들 정리를 한번 쭉 해주시죠. 일단 농지법 위반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녀 편입학 특혜, 아들의 논문이랑 병역 문제가 있는데 네. 그 농지법은 사실은 이 장관 후보자들이 간혹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법이라 함은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쵸? 이거를 샀다라는 거. 이것부터가 이제 위반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고 이제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화를 내고 있는 부분은 역시나 그 경북대 의대 딸이 편입하는 네. 과정에서 당시 이제 경북대병원 부원장이었던 정 후보자의 이제 아빠 찬스가 개입이 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뭐 구술고사를 만점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붙게 됐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 후보자는 자기소개서에 이제 부모 이름과 직장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심사위원도 무작위로 당일에 가서 네. 알 수 없는 부분이다.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들도 이제 특혜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경북대 의대에 이제 편입하게 낙방이 됐다가 이듬해 처음 생긴 지역 인재 특별 전형을 통해서 이제 합격을 하게 됐는데 네. 이 전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 후보자가 개입을 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편입 스펙으로 활용한 논문 두 편도 또 도마 위에 오르게 되죠. 왜냐면은 그 학생 연구원 신분에 굉장히 낮은 연구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석박사 과정 연구원들을 제치고서 논문 공저자로 등재가 됐는데 네. 이게 말이 되느냐. 약간 조국 전 장관 때랑 좀 비슷한 그런 의혹이고요. 병역 비리도 있지 않습니까? 병역 비리 있습니다. 네. 그 2010년에 사실은 아들이 현역 판정 받았다가 5년 뒤에 척추 협착을 이유로 해가지고 그 사회복무위원 소집 대상으로 변경이 됐는데 네. 이게 이제 진단서를 또 경북대 병원에서 받게 되니까 부원장으로 있었잖아요. 네. 이 모든 것들이 의혹을 제기할 만한 것들이다. 이제 비리 있습니다. 이제 의혹인데 이제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녹음을 하는 이 시점에서 네. 그 이제 아들이 이제 척추 협착증으로 이제 그 뭐 보충력으로 빠졌어요. 네. 그런데 네. 그 진단서를 보니까 네. 요추 6번이 문제다라고 나와 있는데 네. 6번. 그 이제 의학계에서는 사람은 요추가 5개밖에 없거든요. 아. 이분은 특별해서 하나 더 있었던 게 아니죠. 아니 그래서 이 분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물론 뭐 사전적 의미는 요추 6번이랑은 없지만 네. 의학계에서는 우리가 쓴다. 뭐 있는 사람도 있다. 뭐 이거는 뭐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뭐 네. 우리가 짚어봐야 되고. 네. 그 이 뭐 아까 이제 이 말을 제가 안 드렸는데 이제 그 미국 이외 다른 나라는 뭐 인사 시스템이 있냐? 아, 네. 궁금합니다. 그 유럽이나 일본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본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철저한 인사 시스템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없는 건 맞아요. 근데 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죠? 인사청문회라는 건 처음부터 왜 생겼냐 이거죠. 왜 생겼냐. 네. 이건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행정부,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가 갖고 있었던 권한이에요. 대통령 마음대로 인사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국회라든지 의회가 견제라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게 인사 시스템인데 네. 일본은 대통령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내각 총리. 책임제죠. 네. 그리고 독일 내각 책임제죠. 네. 영국 내각 책임제죠.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 같은 경우에는 굳이 따로 무슨 뭐 인사청문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견제할 행정부가 없기 때문에. 아, 네. 의회 자체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국가잖아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를 간과하시고 얘기하는데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겠네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만큼 강력한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나라가 딱 세 나라밖에 없어요. 어? 미국, 한국, 필리핀. 아, 필리핀. 필리핀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인사 시스템이 헌법에는 명시가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거의 유명무실하죠. 근데 저는 미국처럼 시스템이 돼야 되는 게 인사청문회 하잖아요. 이런 의혹들을 계속 제기하고 아니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제 법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 20일 안에 모든 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렇죠. 20일 안에 그 자료 수집도
1시간 넘죠, 걸려. 그리고 의혹이 제기가 돼서 설사 사퇴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가 남긴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번 18개 부처 인선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논란이 가장 많이 일었다고 해야 할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현재 한동훈 후보자를 둘러싸고 나오는 이야기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일단은 그 검사로 임관하기 전에 모친이 돈을 빌려주고서 그 근저당권 설정한 상대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모친의 돈으로 매매 대금을 치른 정황이라 이 한 후보자가 아파트를 편법으로 증여받은 게 아니냐. 아, 증여의 과정에서 예, 의혹이 제기가 네.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 아시는 대로 채널A 검언유착 사건 당시에 끝까지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불기소 처분 받은 거 이것도 좀 논란입니다. 네. 왜냐하면 법무행정의 책임자가 될 사람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무부의 가장 비협조적인 그런 자세를 보여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검수 완박과 관련해서도 그 부적절한 발언들이 또 있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정호영 후보자의 그 자녀 문제로 좀 관심이 좀 많이 쏠렸었어요. 그러면서 또 뭐 이상민 후보자라든지 그런 쪽으로 조금 약간 번지니까 사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관심은 사실 초반보다는 빅데이터 상으로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네,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무슨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이중 국적, 네. 병역 이런 거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솔직히 채널A의 뭐 검언 유착 이거를 설명하시오. 그럼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계세요. 그렇죠. 설명 한번 해주세요. 깔끔하게. 세 줄로. 무슨 세 줄이야. 한 줄이면 됩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그 채널A의 이모 기자가 있었어요. 네. 채널A의 이제 종편 이모 기자가 있었는데 당시 이제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라고 어떤 회사가 있었는데 그 이모 회장이 있었거든요. 네. 유시민 전 이사장과 굉장히 친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이 뭐 진행된 행사에 가서 뭐 연설도 하고 했는데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된 거야. 누구 이 인베스트? 네, 그 이모 회장이요. 네. 거기에 이제 채널A의 이모 기자가 접근해 가지고 저기요. 플리바겐이라고 하잖아요. 죄를 털어놓으면은 내가 형량을 좀 깎아주겠다. 아, 네. 저기 이모 회장 구속돼 있는 회장 보고 유시민 이사장에 관련된 비리 좀 다 털어놓으시라고. 털어놓으시면은 내가 검사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형량 깎아주겠다. 이 기자가 채널A 기자가 네. 그 아는 검사 백 중에 한 명이 이제 한동훈 지금 후보자였다. 그게 이제 그게 검언 유착. 의혹인데 네. 일단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아이폰 비번을 불지 않아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보이콧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보이콧 이거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죠. 안 가면 돼요 그냥. 아 그래요? 회의장이 안 나가면 돼. 아니 그러면 인사청문회가 보이콧된다고 하더라도 윤 당선인이 그냥 지명하면은 그냥 법무부 장관 되는 거 아닙니까? 돼요. 되죠. 네.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럼 뭐 프리패스 해주겠다는 겁니까? 검증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좀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보이콧 가능성 제기됐는데 일단은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어요. 6일 지방선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수 완박의 속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게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보이콧하면서 우리 이슈가 다른 데로 좀 불똥이 튈 수 있다라는. 그래서 것이죠. 민주당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보이콧을 하겠다는 네. 이유와 명분은 너무. 그 윤 당선인의 오른팔이 있고 너무 측근이라서 국민의힘에서 이런 말 하고 있거든요. 이거 민주당 혹시 겁먹은 거 아니냐고. 약간 비아냥 아닌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보이콧은 하면 안 되죠. 네. 철저하게 검증해야죠. 자, 대통령이 강제로 임명할 거라고 한다면 인사청문회는 사실 왜 하는 겁니까? 청와대 인사 담당자들 한결같이 유능한 인재가 있어서 인사청문회 때문에 입각하기 싫어한다고 난색을 표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일단 인사청문회에 나가면은 사돈의 팔종까지 다 털리고 네. 그냥 조용히 살 수 있었는데 국민의 공공의적이 1호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나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왜 하는 이유는 국민들 앞에 이제 어떻게 보면 더 검증하고 뭐
여야가 서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인가요? 그러면 그게 참 문제가 되는 게 참 인사청문회를 여야 할 거 없이 정권 할 거 없이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우리나라의 약간 그 지도급이란 사람들이 털면 저렇게 먼지들이 다 나냐 이런 좀 안타까움이 들죠. 저는 털어서 먼지가 안 나거든요. 저도 안 나거든요. 무슨 장관 하고 싶으세요? 아니. 털어서 먼지가 날 게 없잖아요, 우리는. 이것도 뭔가 축적이 되고 많아져야 뭐 먼지가 나는 거지. 안타깝네요. 그래서 사실은 청문회 무용론이 좀 많이 나오는 게 네. 역대 정권 때마다 이거 검증한다고 하면서 그 검증 부실하게 또 임명 강행에도 문제가 돼요. 맞아요. 서로 이제 망신 주기하고 흠집 내기하고 이런 악습들이 이제 되풀이가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고 정치 혐오감만 지금 계속 부추기는데 여야 공수만 바뀌어서 계속 이런 자태를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데도 여쪽에서는 무조건 실드 치면서 그냥 버티기 당사자는. 예, 이런 모습들 계속 보여주고. 그러니까 지금 역대 정부 가운데서 이것도 약간 그 논란이 됐었는데 네. 역대 정부 가운데서 가장 인사청문회 보고서 결과를 무시하고 장관 임명 강행을 가장 많이 한 정권이 어딘 줄 알아요? 알아맞혀보고 싶어요. 알아맞혀보세요. MB 정권입니까? 아니, 문재인 정부죠. 문재인 정부. 네. 아, 문재인 정부인가? 압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밀어붙인. 아, 강행했습니까? 32명이에요. 노무현 정부가 3명, 이명박 정부 17명, 네. 박근혜 정부 10명이거든요. 네.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가장 많이 예, 하긴 했습니다. 네, 저는 뭐 그때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은 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때 의혹 제기만 한 거 가지고 네. 이 임명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사실로 밝혀진 게 없기 때문입니까? 근데 아까도 저는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인사청문회 네. 같은 경우는 이제 형사법상 그 불법이냐 아니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네. 이 사람들이 이제 공직자로서 국무위원으로서 도덕적으로 우리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되냐 이거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 시절에 학자금 대출 1회 연체한 거 이것 때문에도 후보가 낙마한다니까요. 저는 이제 국민으로서 그 청문회를 보면 혼란스러운 게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 지금의 윤 당선인을 임명할 때도 장제원 의원이 가장 큰 소리로 비판했단 말이에요. 부인의 뭐 주가 조작부터 해서 장모의 비리들까지. 근데 지금은 또 윤핵관이 됐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본인의 위치에 따라서 그때는 비리가 되고 지금은 이렇게 또 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근데 뭐 그건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것도 정말 여야를 막론하고 그 정치와 국회의원들에 대한 어떤 신뢰.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뭐라고 했었냐면 능력 제쳐두고서 흠만 따지는 인사청문회다 지금은. 근데 지금은 또 당선인이 바뀌면서 사실은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공수만 바뀌어갖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이 인사 시스템을 손 안 대면은 네. 계속 정권 바뀔 때마다 또 나오고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해야 된다라고 느끼는 게 국민들의 눈높이도 그만큼 높아졌고 국민들이 이제 느끼는 어떤 그 감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시대마다 바뀌어요. 지금은 이제 뭐 가족이나 편법 공정하지 못한 게 이런 게 지금 어떤 기준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런 걸 통해서 낙마하는 사람도 나오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다음 이제 그다음 생각하면은 그걸 준비하는 분들은 관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미국 같이 딱 두 기관이 좀 나섰으면 해요. 미국은 FBI잖아요. 네? 우리도 뭐 KFBI라고 해서 무슨 뭐 중수청을 만든다고 하니까 뭐 이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담당하는 어떤 수사기관 네? 그리고 국세청에서 어떤 미리. 사람을 뭐 인사청문회 보내려고 한다. 처음부터 무슨 뭐 이, 자, 뭐 위장전입입니다. 아니 무슨 뭐 예전에 뭐 음주운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생중계에서 안 보도록 네. 미리 검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세모단이 가장 아끼는 코너 시그니처 코너입니다. 지인에게 답을 묻다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방송 한 10년 하면은 네. 그만큼 지인이 남아 있을까요? 10년이 뭡니까? 벌써 제 지인은 사라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친구를 사귀고 다녀요, 제가. 동호회에 새로 가입했다는 소문. 싸이월드 제가 다시 시작했거든요. 인맥이 넓어지고 좋습니다. 네. 나도 자, 파도 타게 되겠다, 싸이월드. 네. 자,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은 인사청문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전화해서 의견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할까요? 뭐 저부터 해볼까요? 하세요.
이분은 네. 문화평론가세요. 오, 그래요? 근데 이제 정치적인 목소리도 상당히 많이 내시고 네. 거기에 대한 또 팬덤도 있는 분인데 이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서 제가 네. 좀 부탁을 드렸어요. 한번 전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연결이 좀 이상하네요. 저 전화기가. 여보세요? 뭐예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위근우 평론가님이라고 네, 문화평론계에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오늘 그 거침없는 녀석들 예, 예. 예, 하면서 그 인사청문회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거든요. 그걸 왜 저한테? 아니, 왜냐하면 이제 평소에 정치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늘 예. 옳은 소리를 제가 SNS를 통해서 하시는 모습 보면서 이번 예.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또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했어요. 아, 예, 예. 자, 윤석열 정부의 초대 입각 라인업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내각이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뭐랄까 되게 갑자기 그 대선 후보 대권 후보가 되고 또 이제 갑자기 또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이제 기존의 어떤 다른 정치인들은 이제 일종의 좀 빌드업 과정이 있었는데 이분은 갑자기 대선 후보가 됐던 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확실히 인재풀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 봤을 때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그 뭐 이제 뭐 연령대도 되게 높고 50대 후반이고 또 이제 그 서울대 고학력 출신. 서울대 출신의 이제 남성들 위주로 이제 그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 어떤 편향성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제 그 인재풀이 넓었다면은 그렇다면 이제 어떤 그 정책적인 로드맵 안에서 이것을 잘 실현하는 만한 어떤 전문가들을 좀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 인재풀이 좁은 상황에서는 급히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맞으면 이제 뭔가 이제 그 뭐 아는 사람 그렇죠. 아는 사람 위주로 이제 풀이 짤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냥 뭐 한 자리 하는 사람.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어떤 좀 우리가 봤을 때 흥미롭고 뭔가 이 분야에서 되게 어떤 전문성이 있다라고 검증된 인사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뭔가 어떤 한 자리 하시는 분들, 좀 뭔가 지위가 있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은 결국에 이제 서울대 나온 이제 나이 많은 남성의 확률이 되게 높죠. 예, 맞습니다. 예, 좀 그런 식으로 구성되지 않았나라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 위근우 평론가님 누구의 인사청문회가 좀 가장 궁금하세요? 여러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의혹 제기되는 분들은 지금 많이 있죠. 지금 뭐 특히 가장 많이 의혹 되는 분은 이제 그 정호영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긴 한데 네.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는 거는 이 박보균 문화부 장관이긴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그 제가 우선 그 문화계라는 게 앞으로의 5년 동안의 문화계라는 게 제가 먹고 사는 거에 영향을 미칠 영역이기도 하고. 아, 정치는 원래 그런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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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 그 기자 출신이신데 네. 언론인 출신이신데 좀 문화 계통의 전문 기자는 아니신 걸로 알아요. 지금까지 뭐 칼럼 같은 거 봤을 때는 네. 이분이 쓴 칼럼이나 이런 거에서 어떤 그 역사관이나 이런 거에서 논란이 되고는 있는데 사실 이분이 썼었던 칼럼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문화 전문 기자라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냥 언론인이라는 이유로 알만한 좀 그 중요 일간지에 그 언론인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되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 전문성이라는 게 이번에 좀 확실하게 드러나면 좋겠고 정말 뭐 이런 식이면 나도 뭐 그 계속 이렇게 난 문화 쪽 심지어 칼럼을 쓰는 사람인데 앞으로 한 20년 더 쓰면 나한테도 기회가 오려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을 봐야 되는데 그쵸? 우리도 이런 거 말고 의혹들에 좀 침전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간에 제기된 의혹들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이 된다, 돼 왔다. 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검증이라는 걸 뭘로 볼 수 있느냐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의혹은 지금 다 제기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그 뭐야? 저는 그렇게 해서 뭐 그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방어했는지는 모르겠고요. 지금까지 의혹이 제기됐었던 후보들이 그것에 대해서 뭐 효과적으로 얼마나 방어했는지도 모르겠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의혹을 되게 날카롭게 지적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맞으면은 그 청문회 안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네. 중요한 거는 이것이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재는 것에 대해서 납득을 하거나, 혹은 낭만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을 하는, 네. 그런 이제 그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은 좀 정치 이슈가 좀 그렇게 되진 않죠. 뭔가, 지금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음에도,
누군가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지만은 누군가는 이제 그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혹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뭐 무슨 상관이냐라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살진실 시대라고도 하는데 네. 결국에는 의혹이 있든 없든 그래서 무슨 상관이냐에 가까운 지금 그런 왜곡된 공론장이 만들어진 상황이라서 지금 여기서 그 의혹 제기나 이런 걸 검증 과정이라고 하는 게 국민적 차원에서까지 이제 그러면은 동의를 얻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문성과 의혹 제기에서 이걸 하는 거에 있어서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도 좀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가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를 만약에 개선을 한다면 좀 어떻게 하면은 좋을지를 좀 여쭤보고 싶네요. 그게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그러니까 거기서 잘해서 되는 문제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저는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야당에서도 어떤 날카롭게 준비를 하러 가겠죠. 준비를 네. 하러 갈 텐데 결국에는 저기서 오가는 것들이 어떤 단순한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흠집을 내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네. 그렇다면 이제 그래서 이러이러한 도덕적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예, 그것이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능력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매칭해서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그러면 이제 뭐 가령 능력이 있고 어떤 의욕이 있다 그러면 능력이 있으면 다 이긴 것인가 사실 사회적 차원에서의 어떤 그 높은 수준의 합의가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예, 근데 사실은 그 합의 자체가 지금 상당히 무너져 있는 상태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의욕 제기를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냥 그냥 뭐 여당 싸우는 어떤 그 풍경을 떠들었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뭐 언론도 이제 그 부분을 단순한 이제 뭐 지상 싸움 중계처럼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네. 이제 정치권에서의 그 언어도 조금 더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내로남불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툭하면 네. 내로남불이에요. 네, 내로남불 이제 그 지난 이제 문재인 정권 때는 이제 그때 야당이 내로남불 정권이다라고 하고 또 이번에 이제 또 내각이 나오니까는 또 이제 야당에 대한 민주당에서도 내로남불이다 하는데 뭐 내로남불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내로남불 촬영하면은 결국에는 서로 내로남불 그 얘기만 하다가 그냥 시간이 다 가잖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내로남불이 내로남불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내로남불이 하실 때 그러면은 이것을 어떤 도덕적 가치를 지키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대고 그것을 지켰을 때 그 원칙을 지켰을 때 우리 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 원칙을 어겼을 때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사실은 그냥 서로 계속 그 정파적으로 너도 내로남불이야 너도 내로남불이었잖아 너도 내로남불이잖아 예, 그 무한 궤도만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언어에 대해서 정치권 역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국민들의 좀 눈높이가 높아져서 정치인으로서의 진입장벽을 좀 높게 우리가 만들어서 도덕적인 어떤 잣대를 좀 높이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오늘 좀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이제 제가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30대 남자이고요. 정치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많아요. 예. 90년생이라면서요? 네네. 90년생이 벌써 30대예요? 그렇습니다. 저 90학번이에요. 저 안 받으면 어떡하죠?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저 거침없는 녀석들입니다. 좀 목소리 좀 하이톤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우선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 간단하게 본인 소개해 주세요. 저는 광주 북구 매곡동에 살고 있고요. 이름은 김현조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매복을 하는 동네인가요? 매복동? 매곡동입니다. 아, 매곡동. 아, 네. 죄송합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초대 입각 라인업 인사청문회 이제 곧 시작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윤석열 당선인 자체가 뭔가 후보 시절에도 뭐 능력 중심의 인재 선발을 하겠다, 뭐 진영 가리지 않을 것처럼 뭔가 뉘앙스를 풍겼는데 네. 물론 이전의 시대하고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자기 진영 어떤 챙기기의 모습이라 할까요? 그래서 뭔가 대선 결과도 그렇고 뭔가 국민들이 좀 양분되는 형태잖아요. 근데 뭔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실망스럽죠.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도 그 실망스러운 과정이지만 그래도 누구의 인사청문회가 가장 궁금한지. 아무래도 이번에 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정호영 후보자랑 한동훈 후보자가 네.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 속에
사실 조국 전 장관 논란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 중심에서 뭔가 뭐 공정이나 뭐 그런 부분을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정작 이제 본인의 정권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시킬지 연계돼서 볼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뭔가 제대로 된 뭔가 의혹을 해소한다거나 국민들에게 납득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면 사실 내로남불 인사라는 평가 벗어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세간에 제기된 의혹들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이 된다고 보시나요? 제 경험적으로는 사실 검증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제 편견일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인사청문회 자체를 사실 국민들이 즐겨보지 않거든요. 근데 그 이유 자체는 뭔가 레퍼토리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정책하고 막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뭐 도덕성 관련돼서 흠집내기 바쁘고 뭔가 진영 가르기라고 할까요? 그래서 뭐 여당은 맞고 뭐 억측이다 그렇지 않다 맨날 이런 얘기하고 야당은 공격하기 바쁘고 결국 이제 듣지 않는 거죠 서로. 그래서 뭔가 이런 식의 청문회 자체는 검증되기도 어렵고 뭔가 후보자들이 뭐 답변이나 사과 같은 게 있더라도 명쾌하지 못할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인사청문회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면 좋을지 혹시 아이디어를 주신다면요? 사실 이제 저도 뭐 아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딱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무래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 자체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검증 제도 자체에서 여야나 어떤 당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뭔가 민관 협치의 형태의 검증단을 좀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거대 양당의 어떤 위원들이 나와서 하는 청문회에 사실 국민들이 큰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이 사실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짧게 연결해 볼게요. 네. 이 출판사 편집자인데 우리나라 대표 이 정치 사회 인문 사회 서적을 내는 출판사의 편집자거든요. 근데 익명을 좀 요구하더라고요. 출판사 매출의 영향이 있다. 아,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모 편집자 네.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편집자님 안녕하십니까? 선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네. 지금 뭐 설거지 하세요? 네? 왜 이렇게 우당탕궁탕 소리가 나세요? 아닙니다. 잠깐 자리를 옮겼습니다. 통화를 위해서. 네, 말씀하신 네. 대로 이제 그 익명으로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네. 네, 출판사 이제 매출에도 영향이 있으니까. 답변이라서 아 그렇죠. 결계로 네네. 그 윤석열 정부의 초대 그 이 내각 입각 라인업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이번에 유난히 논란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항상 누구를 후보자로 내어도 논란 하나 없었던 점은 없긴 하지만 특히 공정을 내세운 정부에는 맞지 않는 후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지금 그 인사청문회 여러 그 후보자가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누구의 인사청문회가 가장 궁금하세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후보자가 아닐까 합니다. 정호영 후보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현재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뭐 충분히 이런 그 의혹들 뭐 검증이 된다고 보시나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뭘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제가 이런 인터뷰가 처음이라서 조금 긴장이 되네요. 아, 긴장하지 마세요. 네. 네. 약간 인사청문회나 지금 여론에서 다뤄지고 있는 걸 보면 뭔가 정부 여당 쪽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새 정부 입장에서는 찬성을 위한 찬성, 아니면 반대 쪽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주로 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청문회에 들어가면 그런 어떤 논란만 계속 반복이 되다가 후시후시 되고 결국 익명 감행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인사청문회를 혹시 개선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후보들 임명하기 전에 먼저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나 불필요한, 이게 적합하지 않은 후보자가 발탁이 되면 불필요한 어떤 낭비가 이루어지잖아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런 기사를 보는 시민들도 그렇고, 청문회를 진행해야 되는 이제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먼저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런 게 청문회가 진행이 되면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의견이네요. 그렇죠. 네. 네. 자, 오늘 정말 귀중한 의견 감사드리고, 네. 네. 책 대박 나십시오. 네, 아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렇죠. 세 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처럼 FBI처럼 FBI가 이렇게 두 달 동안 미리 검증하듯이 그러니까 충분한 검증.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것은 네. 뭐 위장 전입, 뭐 자녀 병역 비리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앞으로 어떤 청사진 갖고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이걸 보고 싶다고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 20일 동안은 능력 검증을 철저히 하고 사실은 그 다른 어떤 뭐 사생활이라든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그 이후에 네. 좀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중간에라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몇 번 비춰지게 되면 좀 더 조심할 것이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할 것이고 네. 좀 더 능력에 대해서 본인을 더 어필할 것이고 좀 그런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팀장님 혹시 나중에 그 출마하실 계획 있으세요? 전 전혀 없죠. 전혀 없죠. 가늘고 길게 가. 저는 제 가정 하나도 건설을 못 합니다. 아니 출마하시면 제가 네. 아까 제가 위장전입 되는구나 그쪽 동네 이사 갑니다. 아, 네.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윤 당선인은 공정을 외쳤는데 이번 인사 청문회에서 인사 입각 라인업에서 그 부분이 많은 분들도 아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인사 청문회와 관련해서 역대 정권마다 검증 부실에도 임명 강행, 망신 주기, 흠집 내기 등 고질적인 악습들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혐오감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올해는 뭐가 달라도 달랐다는 평가가 국민의 알 권리에 충족하는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 기대해보도록 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밤 11시 5분 KBS 1라디오와 유튜브에 동시 방영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날까지 거침없는 녀석들 세모단 파이팅! 바이바이.